상가 건물 철거 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잔해와 구조물이 도로와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시 가설물이 전선을 건드리며 정전이 발생해 일대 상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철거 건물을 덮어놓은 가림막이 벗겨지고 임시 가설물인 비계 파이프가 엿가락처럼 휘어 있습니다. 건물 앞 도로에는 벽돌과 시멘트 뭉치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굴삭기가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철거하는 도중에 맨 위층 외벽이 허물어지면서 2차선 도로 쪽으로 떨어진 겁니다.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들 들리더니 전기가 딱 꺼지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다 무너져 있고. 사고 당시 건물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잔해에 맞아 반대편 도로 주차구역에 있던 차량 두 대가 파손됐습니다. 또 임시 가설물이 넘어지며 전선을 건드리는 바람에 이 일대 137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전이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식당과 제과점, 편의점과 커피숍 등 상권이 밀집한 곳이어서 영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기가 아예 나갔기 때문에 빵이라든지 안에 냉동식품이라든지 케이크라든지 지금 모든 게다 중단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철거업체는 당초 작은 굴삭기로 건물을 위층부터 층층이 잘게 부순 뒤큰 굴삭기로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해체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큰 굴삭기가 투입되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물 자체가 튼튼하다 보니까 작은 장비로는 저 부분을 해체할 수 없어서 조금 남겨두고 큰 장비로 하려고 했었나 봐요. 이 굴삭기가 건물 해체 계획서대로 작업을 했느냐가 과실 정도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